안녕하세요, 메린입니다. 네, 요즘 메린 좀 자주 나타나죠? FW가 끝났으니까요. 네, FW가 마감을 하고, 네, 이제 SS 2024 SS 준비하는 동안에는 메리에는 조만간죠. 그래서 다양 제품을 하나둘씩 점점점 늘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약간 셋업 많이 겨울에 많이 입으시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블랙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블랙 셋업. 다른 거 다 예쁜데 안녕하세요. 블랙 셋업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메리인이 거의 담당하는 고객님보다 약간 젊은 층을 더 유도를 해서 약간 좀 아니면 젊게 입으시면 되죠. 젊게 입으셔도 되시고, 오늘은 기모 셋업 블랙으로 준비했어요. 후드 트레이닝 기모 셋업과 조거 팬츠, 그리고 반바지. 겨울에 왜 반바지야? 스타킹 신고 롱부츠 신으면 멋지겠죠? 웬 반바지야 하실 텐데, 메리는 반바지를 이번에 선택했어요. 기모 반바지시고 두터운 스타킹 신으시고, 요즘 또 스타킹을 그런 스타킹이 있더라고요. 페이크 스타킹. 거의 골프 용품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두텁게 해가지고 스킨 컬러를 덮어가지고 그냥 스킨 컬러 맨살의 스타킹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거 시중에 있으시면 그런 거 입으시고, 저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입으시고 멋지게 멋내시라고. 자, 저 반바지 입었어요. 기모로 된 반바지 셋업 입었고요. 지금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맨살에 지금 입었거든요. 검정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특수 제작된 그런 페이크 스타킹이라든지 그런 거 신으시고, 롱부츠 추천합니다. 롱부츠 아니면 예쁜 양말 신으시고 그냥 운동화 신어도 괜찮으시겠죠? 자, 뒤로 갈게요. 앞부분 보이시죠? 기모 부분에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이 나염이 아니라 이거 되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마 받아보시면 신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메탈 디테일 되어 있고요. 기모 처리 되어 있고, 메리에는 156cm, 몸무게 53. 자, 뒤로 갈게요. 반바지예요. 밴딩으로 된 반바지세요. 기장과 옆부분 보시면 옆 슬릿이 있어요. 기모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기모로 되어 있어요. 무릎에서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뒷부분, 옆부분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모 안감 처리 되어 있습니다. 검정 스타킹 다 신으시고, 스타킹 신으시고 따뜻하게, 아니면은 타이즈 있으시잖아요. 타이즈 신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면 어떠실까요? 반바지, 기모 반바지 세트예요. 세트는 아니신데 제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입으시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뒤에 포켓 있으시고 기모 처리 되어 있고, 이렇게 메탈 처리도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메탈 처리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드는 지금 이렇게 안감 기모 되어 있고, 양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좀 더 타이트하게 양쪽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양쪽으로 잡아주시고 이걸로 조절 가능하시니까 뭐 핏 나게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메리에는 이렇게 입으려고 이렇게 반바지 세트를 준비했고, 난 반바지는 싫어, 반바지 어떻게 입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원단은 아니세요. 동일한 원단은 아닌데 나는 반바지는 별론데 그냥 나는 이런 조거 팬츠를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바지, 조거바지도 준비했어요. 원단이 다릅니다. 다른데
상관없어요. 그냥 맞춰 세트 아니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맞춰 입으시면 그냥 세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 깨알 디테일 보이시죠? 조거 팬츠라고 하시고 되게 소재가 얇아. 약간 이 소재는 되게 보들보들하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얇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두터운 애들을 보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고 되게 두터운 느낌인데 얘는 원단 자체가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좀 달라요. 이 원단과 이 원단 좀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얇지는 않는데 이 보들보들한 이 원단 때문에 얇게 느껴지는 그런 원단이에요. 안쪽은 기모로 되어 있고요. 기모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얘 되게 보들보들 얇은 느낌인데 하지만 겨울 제품 기모 처리 되어 있습니다. 원단이 좀 달라요. 이렇게 입으신다고 하셨을 때 확연하게 원단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아까 영상 촬영했는데 이렇게 입고 먼저 촬영했어요. 이렇게 입고 촬영하고 기장이 짧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좀 짧게 한 이 정도 올려서 입으셔도 돼요. 멋있게 멋지게 그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키가 딱 기장이 맞는데도 저는 올려서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지금 저는 맨살을 했지만 검정 스타킹 신으시고 추우시니까 스타킹 신으셔야 됩니다. 스타킹 신으시고 이런 디테일들 옆슬린 딥포켓 겨울에 무슨 반바지 하실 테지만 이 친구도 세트 아니고 다 모든 제품들이 따로도 입을 수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셋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셋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 보면 안 꾸민데 여행 요즘 더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코로나를 겪은 이후로 여행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안녕하세요. 여행 갈 때 질질질 끌고 왔죠? 롱코트입니다. 맥시 기장이고요. 완전 길어요. 저한테도 완전 긴데 저는 이런 코트를 좋아해요. 키 크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맥시 기장의 코트입니다. 되게 길죠? 어디 펜션 예약했어? 리조트 예약했어?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착장하고 롱코트 못 입는다고 하시는데 롱코트 잘 입으면 예쁘고 멋스러워요. 거의 바닥을 질질질질질 하실 수 있는데 뭐 어때요? 네, 가방 판매합니다. 컬러는 블랙 컬러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송해드렸는데 네, 가방 가격은 5만원이세요. 이거 혹시 여기서 사이트에서 제
제 스토어에 가시면 가방이 있을 텐데. 여기 5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행제프 루키버드 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켓 한 개 있으시고 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얘는 키링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금장만 이렇게 갈 거예요. 얘는 따로 별도 구매이세요. 이렇게. 그거 아세요? 구스 패딩 이런 애들보다 코트 하나로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다. 제가 조금 이따 금방 다시 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